자, 1번. 27번에서, 자, 우선 꼭 알아야 될 표현이 전치사하고 시간이 만나는 표현 중에 두 개, 이것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in하고 over가 중요해. in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over 다음에 시간. 요게 나오면 꼭 알아야 될게 뭐야? 이건 in 플러스 시간은 여기서 뭐야? 뭐뭐라는 시간 후에, 이런 느낌이 된다고. in이 after의 느낌이 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in, 그지? in 30 days 그건 뭐야? 30일 후에, 이런 느낌이 된다고. over는 뭐야? 뭐뭐라는 시간에 걸쳐, 이런 느낌이지. 그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야? 오버가 시간하고 만났으니까 뭐뭐에 걸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취학 기간 동안에, 이런 느낌이야. 쭉. 뭐냐? for의 느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쭉 걸쳐서,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전치사 열고 닫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네. 대략 3살에서 5살. 이런 미취학 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잡어. 아, 그다음에 요건 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 다음에 to, are이 이렇게 나왔을 때 원래는 뭐야? 얘하고 얘를 나눠서 봐야 돼, 얘를 원래는. 근데 예외적으로 선생님이 뭐 tend to나 이런 애들은 너희들이 복잡 따로 분석하기 불편한 애들은 그냥 내가 이걸 묶어서 그냥 동사 처리를 한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으로 내가 해주는 거 말고는 너희는 뭐야? 얘가 be고 얘는 뭐? o고, 이걸 정확히 나누라고. 너희는 내가 예외적으로 처리해 준거 말고는.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쟤도 그렇게 보는 게 좋아. come to 동사 원형을 하나로 봐버리는 게 편해, 너가. 요까지를. 이렇게 그냥. 원리대로 하면 정확히 하면 뭐야? 요까지 끊고, 요게 이렇게 되는 게 편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만 딱 이렇게 정리해. 얘는 뭐야? 이거 자체를 갖다 동사에 봐버려, 하나의 동사로서. 해갖고 뭐야?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느낌이야. 뭐뭐 하게 되다. 여기서 come은 become의 느낌이나. 뭐뭐 하게 되다. 동사 하게 되다, 이런 느낌으로 쳐. 자, 그러면 친구들은 차지하게 된다. occupy는 되게 중요하지.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대. 장소를,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대. 어디에서? 아이들의 그런 친구, 친교의 그런 사귐의 세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미취학 기간 동안에.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ing가 떴는데, 여기서는 뭐야? 얘가 뒤에 quickly leads에서, 얘가 v에 걸리니까 이건 뭐야? 동명사 주어 구문이네. 그지? 그럼 정확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 그 다음에 이게 V인데, 여기서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around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자, 그러니까 시간에 어떤 정도의 양을 소비하는 건데, 어디 주위에서? 미취학 아동의 주위에서 일정한 양의 시간을 갖다 소비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원이 누구겠냐? 원이 일반적으로 대명사로 쓰이는데, 원이 뭐야? 그냥 people을 가리킬 때가 있어. 또는 person, 사람을. 그잖아. 여기서 이 원은 뭐야? 아이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을 가리켜, 원이. 대명사로서. 그 사람을, 그리고 뭐, 항상 뭐 나오는 거지만, lead A to B. 이렇게 많이 나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A를 B로 이끈대. 일반적으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그냥 명사가 나왔어. 근데 똑같아. 동사 원형이 나온 뭐야? A가 행위하게 이끌다고. 명사가 나오면 A를 이런 명사로 이끌다. 이렇게 쳐내면 되는 거니까. 똑같지, 뜻은. 자, 여기서는 lead A 다음에 to가 이제 전치사로 쓰였네, 실제로는. 어떤 결론적으로 재빠르게 이끌어 간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놀다 보면, 하루 정도 애들하고 살아보면, 나로 하여금 이런 결론으로 이끌어 주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자, 근데 어떤 결론이냐면, 자, 여기서 대세형법 불러.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동격이야. 유나야, 뭐야? 대세형법, 우리가 7개 배웠잖아. 그 중에서 무슨 용법이야? 시간 끌지 마. 소중한 시간이야. 니 때문에 이렇게 5초 낭비할 수 없어. 아니, 앞에 명사 있고, 뒷 문장이 뭐야? S, V, O, 완벽하잖아. 그럼 이건 뭐야? 관계부사 아니면 동격이잖아. 근데 관계부사가 되려면 앞에 있는 명사가 뭘로 제한돼?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제한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따라서 이건 뭐야? 동격의 대시라고. 따라서 여기다 뭘 쓰면 틀려? 위치라는 걸 쓰면 틀리는 거지. 동격 대시니까. 오케이? 자, 어찌됐든 문법이었고, 자, 덕회로 돌아와서 문장 연결사 원.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V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병렬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엔드를 기준으로 요 대다고 요 대시 병렬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뭐야? 이 대신 또 역시 문장 연결사 기능을 하고. 그럼 실제로 요 엔드는 뭐야? 문장 연결사 기능을 안 하는 거야. 요 엔드는. 그러겠지? 왜? 저 대시 문장 연결사 기능을 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정확히.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문장 연결사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2.
물론 이건 부사고 얘가 S2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근데 that 어떤 결론이냐면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들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는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진다. 오케이? value가 동사로서 가치 있게 여기다거든. 근데 여기서 뭐야? 수동태니까 친구들은 가치 있게 여김을 당해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정.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typical, 그럼 우리가 전형적인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이 뭐야? 대부분의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런 나이의 우정은 일반적으로 중심을 둔대. 어디 주위에? 노는 거 주위에. 이 나이 때는 뭐야? 우정의 기준이 뭐야? 노는 거 위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미취학 아동들의 기대. 누구를 향한? 친구에 대한 그런 기대는, 자, 여기서 뭐야? 여기서는 정확히 따지면 얘가 V고 얘가 SC야. 미취학 아동들의 기대, 누구를 향한 친구에 대한 그런 기대는 성숙하다 이거야, 원래는. 근데 이게 뭐야? As, 원급, as 이렇게 걸려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B고 이게 A면 뭐야? B만큼 A하다 이렇게 쳐낼 수 있어야 되잖아. B만큼 A하다.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mature를, 이 mature라는 형용사를 as로 걸어버린 거야. 아까 26번에서 투투 건 것처럼.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성숙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뭔가 비교해서. 그럴 때 이렇게 걸어주는 거지. B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비교 대상이 뭐야? 야, 여기서 all the children's 다음에 생략된 게 뭐야? 단어, 해리야 뭐야? 어? 어? 어. 여기서, 야, 그렇게 막 놀라면서 막 시침대지 말고, 청문회가 아니잖아. 여기서는 뭐야? expectations for friends가 생략이 됐겠지. 즉, 미취학 아동들의 친구에 대한 기대하고 여기 뒤에 그게 생략이 된 거야. 나이든 아이들, 이건 뭐야?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더 나이 든 애들의 기대. 누구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라고. 그지? expectations for friends가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 즉, 나이 든 아이들의 친구에 대한 기대만큼 그렇게 정확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병렬로 걸리면서 주격 보호야. 그만게 여기가 뭐야? 나이 든 아이들의 그런 친구들에 대한 기대만큼 그렇게 mature 하거나 complex 하지는 not, 안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 문장은 뭐야, 그냥? 이 문장은 아이들의 그런 친구에 대한 기대는 성숙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이 문장이야, 그냥 원래는. 그지? is, not이 동사고, 여기가 주격 보호인데, 이걸 비교를 해준 거야. 누구하고? 중학생 애들하고. 오케이? 그지? 어떻게? a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 거지. 그건 뭐야? b만큼 그렇게 a하다. 꼭 정리해야 돼. b만큼 그렇게 여기서 B만큼 그렇게 A하다. 이걸 쳐낼 수 있어야 되겠네. 낫이 붙었으니까 부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야? rather야, rather, 별표. 그지? rather. rather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왜잖아. 가다 오다 할 때 오다야, 오다. 그지? 오다인데, 뜻이 두 개야. 오히려 하고 다소 이런 느낌이 있어. 오히려 다소. 그니까 거의 같은 느낌이니까 두 개를 왜 나? 그래야 독해할 때 편해. 근데 실제로는 요 오히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지금 뭔 말이야? 대조, 이게 뭐냐면 역접 대조의 느낌이, 특히 대조의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 대조의 느낌, instead 이런 느낌이야, instead. 오케이? 이 느낌을 꼭 기억해. 앞에 거하고 오히려 이렇게 뭔 말할게. 속유구는 성격이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얼굴이 잘생겼다. 잊혀 쓰지 않을 거야. 됐어. 어, 충분해. 자,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애들은 뭐야? 복잡하거나 성숙하지가 않아. 오히려 뭐야? 단순하다.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역적 대조의 느낌이 나야 되니까. 뭔 말 알지? 이거 놓치지 말고. 자, 오히려 그들은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있잖아. 포커스나 뭐에서 뭐 graduate. graduate. 이런 게 나오면 뭐야? graduate은 무조건 짝꿍이 뭐야? from이야. 포커스는 무조건 짝꿍이 뭐야? on이야. 그러니까 동사 뒤에 붙어 다니는 전치사를 좀 외우면 편하긴 편해. 몰라도 되긴 하지. 생각해봐. 얘가 뭐야? 초점을 맞추다. on. 뭔 뭐해? 얘는 뭐야? 졸업하다. 뭔 뭐로 붙어? 몰라도 사실 되긴 돼. 근데 알면 편하다고. 오케이? 이런 세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수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실제로는. 오케이? 많이 보다 보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초점을 맞춘다. on. 뭔 뭐해? 공통의 흥미와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됐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걸리고 투게더는 부사고 엔드가 병렬로 이렇게 걸리겠네. 자, 친구는 사람이다. Who 문장 연결사원 be1. 물론 여기서 who가 s1의 역할도 하겠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얘가 sc1. 그 다음에 to play with. 그지? 여기서 play with를 갖다 함께 치는 게 편하게. 그지? 함께 어울려 놀기에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럼 병렬이 뭐에 걸려? 이 후하고 이 후가 병렬로 걸리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야? 또 문장 연결사로서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S2의 역할도 할 거고 얘가 V2 이걸 갖다 뭐야? 이거의 목적어니까 O2 이렇게 잡는 게 좋지.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플레이가 타동사기 때문에 to 플레이가 어디까지 이어져? The same thing까지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end는 단순 병렬을 나타낼 뿐 문장 연결사의 기능은 하지 않아. 됐지? 여기서 이런 애도 있어. 선생님, like는 후가 만들어내고 아는 얘가 만들어내고 얘는 본동사인데 그러면 end는 왜 문장 연결사가 아니에요? end는 우리가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고. 문장에 따라서 문장 연결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친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놀기에 재밌는, 그리고 뭐야? 좋아하는, 같은 것을 같은 걸 갈고 노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 나왔네. 하이픈이나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나온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주는 느낌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화 돼버렸지. 왜? 더스가 있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뻔한 거네. 예. Both A and B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으네. 그지? 노는 것과 유사함은 B. 얘가 SC. 그 다음에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얘를 갖다가 문장 연결사 3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이픈이나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앞에 나오는 걸 부연 설명하는데 앞에 나온 걸 부연 설명할 때 이걸 만약에 문장의 형태로 부연 설명해 주면 얘들이 문장 연결사가 돼 버리는 거야. 뭐야, 알지?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하이픈 얘들이 뭐야? 뒤에 문장의 형태를 가지면 걔도 문장 연결사로 카운팅을 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이 R라는 V3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이야. 더스 때문이 아니야. 더스는 문장 연결사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므로라는 연결 부사에 불과하니까. 자, 중요한데 뭐 있어서 중요하냐면 이게 병렬로 걸리네. ing. 그지? 즉, 처음에는 뭐냐면 처음에 먼저 친구를 선택하고 된 뜻 중요하다 했지. 세 가지. 이것도 여러 번 했어. 그때 그러면 이제 그때 걸으면 그 후. 이 세 가지 뜻은 다 여기서 뭐야? 그 후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후. 여기서 되는 이 세 번째 뜻으로. 그때 그러면 그 후 세 가지 뜻인데 여기서 되는 이 뜻으로 보는 게 좋아. 함께 in the first place의 대칭이 되는 거지. 먼저 친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노는 거하고 유사함이. 친구들하고 뭐야? 어울려서 노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비슷한 취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해. 마지막 문장. 당연히 뭐야? As a result가 떴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겠네. 그지? 결과적으로 이거니까 뭐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거지. 좀 이따 해보겠지만. 자, 우정, S, 제공한다. 얘들에게 IO, BO. 우선 이걸 칠 수 있어야 돼. Provide가 사형식으로 쓰였던 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타동사는 그러니까 3, 4, 5형식하고 1형식 동사가 있으면 얘들 자동사고 얘들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거의 90%가 3형식이야. 따라서 4형식하고 5형식은 10%밖에 안 된다고. 따라서 얘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좀 정리를 해두라고 얘들은. 뭔 말이었지? 독해를 하다가 만나면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 4형식하고 5형식은. 오케이? 여기서 4형식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잡아보고. 자, 우정은 제공해준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써먼 누군가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개가 떠버렸어요.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 우리가 했었어. 독해 출제 포인트에서. 자, 관계대명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원래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치기로 했잖아. 그러면 역시 위드가 만약에 없었으면 어떤 써먼이냐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위드가 있으면 즉 이렇게 전치사가 앞에 붙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쳐주라 했어? 이건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의 해석을 거기서 해주고 가라 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정은 제공해준다. 미취여가 아동에게
서먼을 근데 이제 어떤 서먼이냐면까지를 치고 여기서 뭐야? 위드 서먼을 쳐버려야 된다고. 그잖아. 그 누군가와 함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시 정리한 거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뜨면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를 거기서 밟아주고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with 서번을 쳐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럼 선생님 얘가 문장 연결사 원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V1이 나와야 되잖아. 이걸 많이 묻는다고. 그게 맞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문장 연결사 원이 없잖아. B1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야? 우리가 배웠잖아. 관계대명사는 문장 연결사니까 뒤에 SV가 뜬다고 일반적으로. 즉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 하여튼 V는 떠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관계대명사 다음에 SV를 뭘로 바꿔버릴 수 있어 이걸? 투부정사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다시 SV로 바꿔주고 독해를 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치면 돼? 투 테스트 아웃을 뭘로 바꿔줘? 투 테스트 아웃을 day, test out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고 해석을. 이해되지? 이건 정말 중요해.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볼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주어동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거. 두 번째, 관계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SV로 바꿀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뭐야? 여기서 애들이 물어. 여기서 선생님 why도 틀린 게 아니고 during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다고. 왜? 뒤에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그럼 얘들은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배웠잖아. while은 접속사고 during은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 우리가 배웠던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논점이 떠올랐어야지. 그러니까 while이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걸 during으로 바꾼다는 건 문법적인 실력이 너무 없는 거지.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ile 다음에 day are가 생략이 된 거야. day are.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요까지는 쉬워. 요까지는 쉬운데 요 with 이하부터 해서 논점이 세 개가 터진다고. 그지? with 이하에서 with whom을 뭘로 쳐줘야 된다? with someone으로 먼저 한번 쳐줘야 된다. 두 번째. 2를 뭘로 바꿔? 2 테스트 아웃을 뭘로 바꿔준다? 데이 테스트 아웃을 바꿔준다. 세 번째, while 다음에 데이아가 생략돼 있다. 이걸 쳐야 된다. 그래야만 이 문장이 깨끗하게 독해가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요 두 줄 안에 아주 중요한 논점이 두 개나 들어있다. 세 개나 돼. 독해적인 논점이 세 개가 들어있어. 결과적으로 우정은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냐면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쳐야 된다고. 이해되지? 여기서 요 지점을 어떻게 쳐야 된다?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쳐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구조 분석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문장 연결사 1이고 데이가 S1, 테스트 아웃이 V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O1이 되겠지. 병렬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while이 뭐야? while이 여기서 문장 연결사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아가 V2가 되고 데이가 S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치면 이제 해석이 다 되겠네. 우정은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에게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냐면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무엇을? 다양한 행동과 감정을.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 오케이? 요 마지막 두 줄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자, 직독 한 번만 해보고 끝내자. 빨간 불빛 따라오면서 하면 되겠네. 자, 시간에 걸쳐서 미취학 아동 기간에 쭉 그런 기간에 걸쳐서 3살에서 5살 친구들은 차지하게 된다. 더 중요한 위치를 어디에서? 아이들의 그런 사교 세계에서. 자, 시간을 소비하는 것. 그지? 뭐뭐 주위에서 미취학 아동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이끈다. 그 사람을 뭐뭐 쪽으로 결론적으로 됐. 어떤 결론이냐면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들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친구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결론. 자, 우정. 이러한 시기의 우정은 일반적으로 중점을 둔대. 뭐뭐 주위에? 노는 것 주위에. 즉, 노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지. 미취학 아동의 기대. 무엇에 대한 친구에 대한 미취학 아동의 기대는 그렇게 성숙하거나 복잡하지 않아. 뭐뭐만큼? 나이든 아이들의 기대만큼. 오히려, 여기서 역접 대조의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해. 오히려 그 미취학 아동들은 초점을 맞춰 뭐뭐에? 즐기는 거에. 공통의 관심과 활동을 함께. 친구들은 사람이야. 혹 어떤 사람이냐면 재미있는 함께 놀기에. 그리고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좋아하는 무엇을? 같은 것을 하고 노는 것을. 자, 그러므로
놀이와 유사성은 중요해. 뭔 마음에 있어서? 친구를 갖다 먼저 선택하고 그 후에 그들과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정이라는 것은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에게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구냐면, 어떤 서머니냐면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무엇을? 다양한 행동과 감정을.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y are at play. 그들이 노는 동안에.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